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르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들 댓글을 보다가 바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바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딱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정용 재봉틀을 할때 바늘을 크게 아주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끝이 뾰족한 바늘, 또 하나는 끝이 둥그런 바늘이에요. 그래서 끝이 뾰족한 바늘은 보통 우리가 옷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거나 할때 그냥 보통 쓰는 원단을 사용할 때 쓰는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 둥그런 바늘은 뭐냐? 니트용 원단에 쓰는 바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티셔츠를 만든다. 신축성이 좋은 그런 원단을 저지 원단이다.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끝이 둥그런 바늘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끝이 뾰족한 바늘은 그냥 우리가 늘어나지 않는 셔츠 같은 거 만들 때 원단 이렇게 축축축축하고 바늘땀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런데 뾰족한 바늘을 가지고 신축성이 좋은 티셔츠 원단을 재봉을 하다 보면 바늘 띠임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늘땀이 똑똑똑똑 이렇게 가지 않고 똑똑 똑똑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니트용 바늘 끝이 둥그런 바늘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니트 원단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좋은 고무줄이 막 이렇게 놓여지고 이렇게 놓여지고 막 직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고무줄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끝이 둥그런 바늘이어야 그 원단에 상처를 주지 않고 뽕뽕하고 그 사이사이 고무줄 사이사이를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 니트용 바늘하고 그러니까 끝이 둥그런 바늘 또 끝이 뾰족한 바늘 아마 좀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보예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재봉으로 뭐 뭔가 만드는 거 약간 겁내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티셔츠나 이렇게 니트용 원단 많이 도전은 아직 못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 셋업 자체를 뾰족한 바늘, 그러니까 일반 재봉틀 바늘로 그냥 해놓고 계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는 오늘 이제 티셔츠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아기 티셔츠를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 도전할 거야. 하신다면 그때 끝이 둥그런 니트용 바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늘의 호수가 있잖아요. 끝이 뾰족한 일반 바늘이나 끝이 둥그런 니트용 바늘이나 똑같이 바늘 호수가 가정용은 9호, 11호, 14호, 16, 18,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어떤 걸 써야 될지 막 되게 고민하지 말고, 저는 딱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4호를 쓰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은 14호로 딱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기로는 11호가 보통 많이 쓰여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면으로 된뭐 원피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11호 쓰면 충분한데 어느 순간 뭐 셔츠를 만들 때 셔츠 여기가 앞단이 많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민 부분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겹쳐지는 바람에 뭐한네 겹, 다섯 겹막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재봉틀에서 재봉을 하다 보면 약간 11호가 버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름 블라우스를 만든다 이럴 때는 괜찮은데 가을용으로 내가 셔츠 만들어야지 할 때는 면 30수보다는 한 20수 정도 옥스포드 천이다 뭐 약간 이렇게 두께가 있는 그런 원단을 사용할 때는 11호가 약간 버거운 느낌. 그런데 14호로 세팅을 해놓으면 얇은 것도 할수 있고 30수 이렇게 얇은 것도 할수 있고 또 20수 약간 두께가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4호로 세팅을 딱 해놓고 뭐 얇은 거, 두꺼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트용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니트용 바늘도 제가 지금 어저께 올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 기모 후드 원단이라서 굉장히 도톰하고 두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밍 같은 부분에 바느질을 하다 보면 거의 뭐한네겹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데는 막 다섯 개, 여섯 겹막 이렇게 되는데도 14호 니트용 바늘을 사용하면 전혀 무리가 없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든다, 두꺼운 청자켓이야,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14호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정말 두꺼운 무스탕 만들어야지 할 때는 16호, 18호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죠? 정말 얇은 쉬폰, 하늘하늘하고 막 60수 아사, 80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속, 훤히 막다 들여다 보이는 이런 얇은 원단을 사용할 거예요. 야 하면 9호 쓰면 더 좋아요. 근데 그런 아주 특수한 옷을 만들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14호로 그냥 쭉 갑니다. 14호 세팅 딱 해놓고 더 이상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 14호 일반용 바늘을 세팅해놓고 막 하시다가 나 요번에 좀 이렇게 신축성 막 찍찍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만들 건데 하면 니트용 바늘 14호로 바꾸실 거. 요번에 완전 두꺼운 건데 더 두꺼운 걸로, 얇은 건데 얇은 9호로 바꾸. 요렇게만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 사실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